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2019년식 벤츠 S클래스 차량이고요. 와글 캐스트 연결하고 터치판넬 장착을 하여 터치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건데요. 탈거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글 장착 완료되었고요. 와글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꽂아놨어요. 이렇게 꽂혀 있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터치가 안 됐잖아요. 터치로 이제 작동이 가능하세요. 영상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리턴 버튼 누르면 뒤로 가기예요. 그리고 나는 주행 중에 분할로 볼 거야 하시면은 이렇게 분할로도 볼 수 있고, 뒤로 가기 버튼 누르면은 나가지고 피나치청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행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순정 화면을 들어가시려면은 여기 카 있죠? 네.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정 화면이 나와요. 그럼 다시 와글로 갈 거야 그러면은 이걸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넘어가요. 원하시는 어플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받는 거예요. 와이파이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정 들어가시고 여기서 와이파이 들어가시면은 모바일 핫스팟 이게 항상 이렇게 켜져 있어야 돼요. 사장님께 여기 뜨거든요. 요거에 좀 귀찮으시고 힘드시면은 유심을 따로 꽂으시면 된다. 유심은 여기 오시면은 요거 빼는 거예요. 요거 빼가지고 네네 빼가지고 요 안에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AMG였습니다.